이처럼 균특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광역권에서 생활권으로 권역을 좁힌 겁니다.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해서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지역발전 정책에 닻을 올린 참여정부, 이어서 이명박 정부는 7개 광역경제권을 통해서 점 중심에서 면 중심으로 지역정책의 범위를 넓혀나갑니다. 앞선 두 정부가 전국 단위의 균형과 경쟁력을 각각 강조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새 지역정책은 인접한 시군을 묶은 생활권 단위의 정책 초점을 맞췄습니다. 광역경제권이 거대 큰 광역이라 그러면 지역 행복 생활권 개념은 범위가 중범위인데 바로 투자의 효율성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전국을 70개 안팎의 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생활권에 속한 3~4개 시군이 필요한 공동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입니다. 사업 분야도 인프라 등 SOC와 산업 기반 시설 등에서 교육, 문화, 체육, 복지 등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무게중심이 크게 옮겨집니다. 대신 시도 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재기능을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광역경제위원회는 해체됩니다. 광역끼리 이렇게 위원회를 공동으로 하니까 일단 또 자기 영역 싸움합니다. 서로 좋은 건 내한테 끌어올라가는. 지금 뚜렷하게 성과가 남아있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. 지역정책의 초점이 일선 시군구로 크게 옮겨가는 만큼 기초 단위의 정책 개발과 기획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만 예산 규모 등 덩치가 큰 신성장 산업을 담아낼 광역 기능이 약화되는 만큼 시도 간 정책 연계를 보완할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.